112km를 지나 남해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. 그중 우리 곡선은 36km를 경유하고 있습니다. 섬진강은 처음에 섬진강이라 하지 않고 강가의 은빛 모래가 아주 예쁘고 아름다워서 다사강, 금치강, 모래가람, 사천이라고 불렸는데요. 섬진강이라 불리우게 된 계기는 고려 말쯤부터 섬진강 하구를 타고 외부들이 우리나라에 아주 많이 침범하였다고 합니다. 섬진강 하구를 타고 외부들이 침범하니까 어디선가 수만 마리의 두꺼비들이 나타나서 아주 요란하게 우는 바람에 그 소리에 놀라 모두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. 그 뒤로 두꺼비 섬, 나루진을 써서 섬진강이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. 또 현재 섬진강은 가장 오염되지 않는 강으로 불리우고 있는데요. 옛날 인조님 수락장에도 올라갔다 하는 문어와 다슬기, 참깨, 수더리 등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. 지금 압록 쪽으로 가시